오늘부터는 예수의 보혈에 대한 것 중심으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죄를 구속하셨다라는 의미로 속죄라는 주제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면이 없어서 안 나갔을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의 날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날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갈까? 그 부분이 저에겐 큰 숙제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고민이기도 하시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저도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요즘 유행어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김영희 선교사님의 그 순회 선교단에서 만들었던 내용이죠. 우리 조목사님, 잠옷을 TV 좀 켜주세요.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재정렬이라는 거죠. 정렬.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보면 얼라인먼트를 다시 잡아드립니다. 이거 있죠. 휠 얼라인먼트. 자동차 바퀴 고무 안에 있는 쇠를 휠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나올 때는 딱 이렇게 잘 맞춰서 나오는데 계속 달리다 보면 처음에 0.0001mm 차이가 계속 달리다 보면 나중에 점점 이 간격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막 차가 휘청거리고 핸들이 막 왔다갔다 할 정도로 휘청거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시 정렬하는 게 얼라인먼트를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점이 안 맞는 다시 이것을 정렬해서 그것을 다시 맞추고 이제는 원래 처음 나왔을 때의 상태로 원점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대속의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다른 것들을 첨가했어요. 처음에는 첨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접촉점이었어요. 컨택 포인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점차 행복이 목적이 되고 축복이 목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복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불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가 없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딱 진단하는 그 진단은 정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뭐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요. 죄를 범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죄 문제가 회복되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니까 행복으로 가고 건강으로 가고 축복으로 가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에베소에 나타나는 이것이요. 우리는 앞부분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는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이제는 뒷부분과 앞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조차 몰랐던 거죠. 이걸 성막으로 풀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질 못한다고요.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다시 얘기하니까 제가 웃음이 났는데요.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죄를 속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성소에서 떡상과 금촛대와 금등잔과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나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거 자체를 놓쳐버렸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어진 이 메시지인데 아 정말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성서가 뭔지 지성서가 뭔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을 정말 이렇게 통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죄인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 그 마음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 이게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나의 이스라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건,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자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네, 교회 다닌 사람이 범하는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어찌 생각되시옵니까? 가능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이게 가능해? 이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생각해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정말 마른 땅 건너시 건너고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고 광해에서 죽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다시 회복했지만 곧바로 그 다음 왕부터 시작하여 나라가 두쪽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계속 드러나죠. 결국 누구의 문제인가요?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아예 하나님을 버린 이미 모르는 사람들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다루지도 않으세요. 그냥 언약 밖에 있는 백성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요즘 들어 더 이렇게 사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 뭐 이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다윗의 축복과 아버지의 유업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놓고 그의 머리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정약 결혼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그 방법으로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나라를 두쪽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뼈저리게 좀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겨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있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린 예수 한번 믿고 영접했으면 영원토록 지옥 가긴 틀렸다라는 반쪽짜리 교리 하나 딱 잡고 마치 나는 영원토록 이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그 한쪽도 아니에요. 3분의 1쪽의 반 그거 하나 잡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우상을 섬겨요. 물론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런 거 안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쾌락과 나의 평안함만을 추구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많이 이렇게 풀어서 많이 드렸죠. 스스로 문제 해결을 내 안에 이제 생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물을 담으려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팠어요. 하나님이 파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팠어요. 근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계속 거기를 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한 내 백성 가운데 이렇다는 거예요.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우물을 파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아가서 말씀을 보다가 그의 신부를 향하여 신랑이 하는 그 고백이 너무 멋있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막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봉한 샘이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그렇게 보는데요. 나는 그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모르고 밖에 가서 계속 우물을 파요. 계속 물을 파요. 여러분, 땅 파는 거 해보셨습니까? 노동 중에 땅 파는 거 제일 힘든 노동입니다. 왜 그 군대 가는 사람 중에 육군 가는 사람을 땅개라고 그러겠어요? 가면 전쟁하면 제일 먼저 자기의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그러면 삽자루 하나 딱 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을 파야 돼요.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그것도 막 총알이 날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파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 진지 구축하는 것에 삽자루, 총자루보다 삽자루를 더 많이 드는 게 육군의 이 운명입니다. 그래서 땅깨라, 땅을 하도 많이 파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 학문과 일반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덕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수가 나진 않습니다. 생명이 거기서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늘 저에게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담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발견해주고 내 내면에 있는 왜 그렇게 돼 이걸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생수를 만들진 못합니다. 의학이 우리 병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고장났는지를 잘 발견하고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장기를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도 결국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스스로 판 운동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막 엄청 엉뚱한 데 막 판 거죠. 그 우물이 어디 있었어요? 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만들었어요. 내 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모르고, 맨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거 갖다 나도 그 옆에 좀 파보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 근데 하나님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멘. 주를 버리는 자.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 여호와를 떠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해당되지 않다라는 거 이미 이해하시겠죠? 교회 다닌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많이 대지요. 저는 뭐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싸잡아서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내가 그 문제 앞에 봉착해야 되는 것과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문제의 근원은 영광이 사라진 것인데 영광이 왜 사라져요?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성경이 이것을 그토록 얘기하는 죄라는 거예요. Sin. 우리는 너무 자범죄, 내가 범하는 죄에만 너무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그거는 아주 그냥 뭐 감기 정도도 안 치는 거예요. 아주 본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대문자로 이야기하는 sin, 대명사로. 우리 보통 우리 개인의 죄를 소문자에다 s 붙이죠. sins라고 이야기하는 죄들.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죄이지만 그냥 2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거죠. 가장 근본,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주물린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설교했던 것 중에 2010년부터 와서 하셨는데, 그때 이제 했던 자료나 이런 녹취력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한 1년 반 전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한창 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읽었고 보고, 그것을 이제 저희 TK 공식 카페에다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읽었을 때는 아니, 다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휘씩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기도 재단이 무엇인지, 죄의 덮개가 무엇인지, 영적인 권세가 무엇인지, 막 이런 단어의 의미를 이제 알고 다시 읽으니까, 온 첫 해부터 대한제시 다 했어요. 2010년, 2011년에 와서 강의를 듣고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원론적인 얘기 그만하시고요, 실제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너무 너무 실제적인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서 막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렸어요. 그 중에 막 기도 재단에 그물을 짜십시오. 그물 짠다는 게 아시죠?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개인부터 시작하여 가정 쭉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기도하게 될 때 어른보다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하게 차지하고 더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치고 쭉 있는데요. 제가 요즘 보니까 너무 강력한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교육했더라고요. 그들이, 애들이 기도한다면, 아유, 애들이 뭘 기도해. 가르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깊이 있는 샘물을 그들의 속으로부터 파낼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고, 계속 내가 팠던 밑이 터진 웅덩이를 너 여기도 파야 된다, 저기도 파야 된다, 이러면서 애들을 바쁘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멘. 예. 뒤에 무섭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영과 영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형벌을 내리신다.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하게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너무나도 주변 머리 것 때문에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이고, 뭐랄까, 팁을 준다고, 조금만 어떻게 도움을 준다고 한 게
그 조금 조금만 도움만 쫓아다니다가 원 줄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묻지도 않고 또 그것을 말씀해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땅이 진동하여서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형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말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무슨 이렇게 지식 있는 어떤 덕망 있는 사람들의 그 말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너희가 온전하게 아직도 파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죠. 그 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우리도 영적 전쟁을 많이 배워가지만 사탄도 걔는 늘 하는 게 싸움이고 늘 하는 게 뺏는 거니까 걔네들도 전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기는지를 얼마나 많은 6천 년의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내 말을 듣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들의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사탄이 돼서 여러분 첫 번째로 공격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따르는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공격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탄의 입장이 되면 이거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일 먼저 뭘 공격할까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할 때 적군의 제일 어디를 먼저 공격해요? 예, 네, 안테나요, 안테나. 통신기지 제일 먼저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통신기지 어디예요? 예, 네,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올 수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구약부터 알려줬던 그 제단이요. 거기서부터 공격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개념이 바뀌어 있고 이방인의 기도처럼 되어 있고 기도의 제단 이야기하면 제단 그러면 구약 얘기라 그래서 오늘날 이게 뭔지 잘 이해 그거 한번 얘기해서 이해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저도 그랬고 아 이렇구나라고. 재물이 왜 오늘날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개념 자체를 확 바꿔놨어요. 사탄이요. 가장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 축이 되어지는 이 개념을 싹싹싹 바꿔놔갖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아니에요. 결국 핵심을 놓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내 죄 사함 받는 거 어디예요? 번제단.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를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번제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뜰만 밟았다 이 얘기가 저는 옛날에 아유 제사도 안 드리고 맨날 성전 뜰만 와서 놀다 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전 뜰에서 제물만 바치고 갔다 이 뜻이잖아요. 자기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책감과 자기의 죄 문제 요거 하나에 매달려갖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 교리적으로 정리돼 있으면 난 됐어. 그리고 그냥 밖에 나와서 마음대로. 왜요? 죄 지면 또 오면 되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지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제일 먼저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지 못하도록 임할 수 있는 통신 기지를 깨뜨리는 거죠.
그럼 그래서 제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것을 뭘로 했습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재를 그 위에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이 문제의 첫 시작부터 만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씩 둘씩 고치기 시작한 거죠. 저희 어머님이 심장 수술했다 그랬죠. 혈심증이 있어갖고 몇 번 막혀서 이쪽 허벅지 밑으로 그 조영술이라고 처음에 풍선 넣다가 스프링 넣다가 그래도 안 되면 약 먹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하도 이제 그것도 안 돼서 그것도 몇 번 했더라. 뭐 네 번인가 다섯 번 해갖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심장 수술했어요. 제가 그거 하면 보면서요, 의사들 정말 무지막지해요. 저는 그 혈관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막힌 데를 잘라서 이렇게 연결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다리에서 떼어왔다 그랬죠. 다리, 허벅지 있는 데서요, 정맥을 이만큼 잘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났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지만 다리가요, 이만큼 이렇게 붕대를 감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리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혈관을 떼냈다는 거예요. 멀쩡한 다리에서 정맥에서 거기서 이만큼 잘라갔고요. 그거를 이쪽 동맥에 그 맥힌 데를 자르고 그걸 연결해서 그래서 꼬맨 거예요. 이게 심장 아픈 것보다 다리 아픈 게 더 심해요. 나중에 그거 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막 통통 붙죠. 정맥을 잘라갖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못 걷고 막, 근데 가장 1차적으로 뭐가 고쳐져야 돼요? 심장이 고쳐져야 되니까 다리 붓고 다리 못 걷는 거 그냥 나중에 재활하면 되지 이러고 혈관 잘라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뭐 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속된 말로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근데 심장은 맥히면 끝이에요. 그 순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조치처럼 잘라내가지고 심장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가장 핵심적인 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죄 문제 해결됐다 여기에만 멈추다 보니까 그게 아주 정말 이게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그 한쪽 시각이에요. 정말 많은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바라보지 않고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스타트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내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내 입에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이 나오며 그 말씀이 내 입술에 꿀과 같고 꿀송이와 같고 그 말씀을 향하여 입맞추며 그 말씀을 향한 사랑과 읊조림과 날마다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며 남의 얘기 같으세요? 그런 사랑으로 주님 우리랑 같이 교제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 별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별로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제단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무너뜨리니까요. 그래서 이 제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지침을 계속 주는 거죠. 신명기 16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아멘. 주님이 이걸 정말 계명으로 놓으셨어요. 제단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만약에 이 계명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별의별 형상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형상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에다가요, 사람은 희한하게 뭘 이렇게 놓길 좋아요.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다 모조품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뭔가 하려고 그래요. 참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참 쉽진 않더라고요. 잘, 이렇게 배워, 이렇게 보고 온 게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뮤지가 두 분 다 제가 장례했으니까 뮤지가 여기 부곡동에 있어요. 하늘공원에. 처음에 딱 이렇게 모시고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 형하고 저는 그래도 이제 목회 나름대로 하니까 저희 형은 선교사니까 아예 딱 접었어요. 돌아가시면 영은 하늘에 가 있고 육은 흙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묻으면 된다. 이 주의인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은 크게 안 되는 거예요.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다 나무라도 심자. 뭐 조각, 뭐 이렇게 비석 같은 거라도 좀 비싸게 하자. 이게 자꾸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관도 좀 비싼 걸로 하고 뭐 좀 하자. 뭐 이렇게. 저희 형은 아니 어차피 썩을 건데 뭘 비싼 걸로 하냐. 그게 뭔 차이냐. 너는 왜 이렇게 인정하고 매장하냐.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 앞에 가보면 뭐. 제가 지난번에도 저기 갔다가 영각사 지하에 또 가봤거든요. 여기 가면 영각사, 저 절이 아주 어마어마한 절이에요. 그 지에 가면, 지하에 가면, 낙골당이 있잖아요. 뭐, 만 개 정도 담을 수 있는 낙골당 기계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가보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에스카레이터로 지하로 쫙. 절 밑에 에스카레이터가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 때마다, 야, 감동이. 그, 유골함이요. 유골함의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이렇게 싼 거는 10만원 사기로 된 거예요. 금 같은 걸로 된 게 있더라고요. 몇백만원. 그 유골, 그 뭐죠? 그걸 이렇게 갈아서 넣는 그게요. 이것도 이렇게 층이 아파트처럼 1층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1층하고 제일 꼭대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저렴해요. 안 물어, 못 물어봤는데. 로얄층이 있어요, 그것도. 이게 딱 서갖고 눈에 보기 좋은 8층인가 9층 요 정도. 여긴 굉장히 비싸요, 낙골탕도. 거기다가 돈을 막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자기 편하다는 거죠. 한쓴 사람은 뭔가 쌓아놓길 좋아하고 뭔가 만들어놓길 좋아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제단과 관련된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었죠. 20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아멘.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볼 때 제단과 관련돼서 보면서 제단 쌓을 때
이렇게 정으로 쪄갖고 반듯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있죠? 그 돌을 정으로 짜요. 짜다 보면 우리는 반듯하게만 짰겠어요? 거기다가 상을 만들어요. 그 돌로 된 상이 뭐예요? 부처상이잖아요. 돌을 짜가지고요. 거기다 뭔가 이렇게 석관을 만드는데도 보통 안 만들고 거기다 꼭 미라식으로 뭔가를 짜요. 그 안에는 시신이 들어있는데도 그 위로는 미라식으로 짜놓고 그 이마에 대한 보석 하나 박아놓고 뭔가를 이렇게 짜요. 하나님의 제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 그것은 부정하게 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거기에 갇혀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단은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갇혀있게 만들려고요.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단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려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관심보다는 요 제단의 벽돌에 관심 갖게 만들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거기서 정말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아멘. 해마다 언제 하죠?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 키프르. 용키프로 뭐 그럽니다. 요음이라는 게 날이라는 게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니라 요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프로 문제. 그게 이제 영어로 발달하면 뭐죠? 요게 머리에 쓰는 걸 뭐라 하죠? 이거를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거 이걸 키파라 그래. 키파. 덮었다라는 거 덮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지만 덮다, 용키프로 덮었다는 것, 덮는 날이에요. 뭘로 덮어요? 예, 황소의 피로 죄를 덮는 날이에요. 그걸 번역해서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덮어요. 근데 대속죄일은 1년에 몇 번씩 해요? 한 번씩.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1년에 한 번씩은 덮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진 못해요. 덮어요. 제가 요즘에 이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의 표현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이제 결심하고 바꾸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의 피로 덮는 것과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의 차이요. 우리는 짐승의 피로 덮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의 피는 죄악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짐승의 피는 죄를 얻게는 못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못하도록 죄를 덮어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버렸던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씻으신다고요.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럼 이것도 표현 잘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피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의 피로 이제는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제사가 필요 없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제사랑 상관없다. 이게 율법 폐기론적 생각이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죄악을 속죄하심으로 그 제사가 지금까지 나에게 유효한 거죠. 이제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제사가, 그 속죄가 그 단 한 번으로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짐승의 피는 몇 번 얼마나 영향을 미쳐요? 1년에 한 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그게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효력이 계속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짐승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영 단번이라고 신학적 용어를. 영원한, 그러나 단 한 번. 히브리서 9장 26절 이해 또 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왜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 당장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담의 죄를 딱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그때로부터 이게 종말이라는 거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어요. 한 번으로 완벽한 제사를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우리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동물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또다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원한 효력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보혈의 능력의 가장 큰 핵심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도 봅시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른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이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완전한 그 길을 내셨다고요.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길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길 맨날 생각했죠? 천국 가는 길 이렇게 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불렀던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녀갔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길이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길일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뭐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그거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셨다고요. 유일한 바로 그 길을. 그런데 왜 안 들어가냐는 거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지 않고 그냥 죄 문제 해결했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그냥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 해결했다. 이러면 구원의 완성이다. 이러고 가버리니까. 너무나도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를 전한다. 이 얘기는 구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죠. 여러분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전한다가 구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래서 제사로 보는 거예요. 제사로. 온전한 제사예요. 드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도 제사 시간과 똑같다 그랬죠. 아침 9시에 달리고 어린 양 제사 드릴 때 하루에 3번 제를 때 제일 첫 번째 양 잡을 때 몇 시 잡아요? 아침 9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과 어린 양 잡는 시간이 똑같다 그랬죠.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을까 보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 행복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행복해지고 축복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죠. 네, 요 얘기 싹 빼고 행복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를 얘기해야죠. 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왠지 이게 거리끼는 것이고 왠지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게 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저는 뭐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일학교 교육에 자꾸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재미있어야 되네, 재미있어야 돼. 물론 재미가 있어야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근데 그 재미의 진정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재미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보는 아이들의 그 재미가 있어야죠. 근데 그거 싹 빼니까 그 재미가 세상적인 재미로 가는 거예요. 그 재미 싹 빼니까 먹는 재미, 노는 재미, 자기가 즐거운 재미, 상 타는 재미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아이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로 들어가겠죠. 이게 싹 빠지니까요. 주일학교 교육에서 십자가가 빠지니까 방향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랬더니 터진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상관없이 가요. 그쪽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몰고 가는데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여요. 왜 해필 그 방법?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알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아우 십자가 하나님 굳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놓고 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훨씬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리 지혜로워도 1에서 10까지라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몇 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그냥 1조라면 우리의 지혜로우면 10이에요. 우리의 10 가지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자꾸 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이건 정말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 보기에 좀, 뭐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하시지? 죄인이라도 막 돌아오시면 또 용서해주고, 또 회개하면 또 봐주고, 영원토록 봐주고, 이런 맛이 7번까지 봐주고, 한 번에 싹 쓸어버리지. 그런데 아닌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를 자꾸 놓쳐버려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제가 보기에 유대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게 1세기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왜 검은 그 유대인들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 상중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아직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이 영광으로 보는 게 확실히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도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1세기의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럼 우린 제사는 이게 첫 번째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용키프로 해서 대속죄일 지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대속죄일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도 대속죄일 지켜야 되나요? 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지금 시비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는 대속죄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속죄일은 봄절기가 아니고 가을절기라 했어요. 그렇죠?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7대 절기 중에서. 문제 당연히 나오죠.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1세기 성도들의 가장 큰 숙제였겠죠. 그럼 그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풀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여러분 그 관점이 계속 지금 보니까 적혀 있는 거죠. 유대적 배경 위에 지금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게 그냥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질문은 우리에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아니, 어디 계본데? 아론의 멧돼손이야? 이 질문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본인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대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데? 그 제사장이야? 아론의 멧돼손이야?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상관없죠. 이방인들은 뭐 그런 건 아예 몰랐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시로 말미암아 풀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셨는지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1세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1세기 교회는. 거기는 반드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럼 에베소 2장 5절 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가 에베소 1장 2장 1절 2절 너무나도 알죠. 잘 알죠. 이전에는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고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계속 이방인이었어요. 약속의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완전히 이방인, 언약 밖에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허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고 이 여기가 답이라고 거기다 물을 계속 부고 있는데 밑이 터져갖고 계속 새고 있는데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요. 다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럼 내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방법이 막 우리가 막 뭐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막 비장하게 부르잖아요. 그 길은 그리스도인이 다 가는 거예요. 특별히 순교에 헌신받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로 같이 가는 거지 나는 십자가는 싫은데 당신이 지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이 헌신하세요. 이래가면서 십자가 지는 멋있는 사람 앞에 박수치고 나는 당신이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할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왜 제단에 확 필이 왔냐면요. 그렇구나. 내가 제물 돼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돼요. 우리가 소명, 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내가 어디다 죽을지를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대상이 어딘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제가 딱 까놓고 이야기 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기 우리 보냈잖아요. 왜 보냈어요? 그곳에서 죽으라고요. 그 사명을 다 이루라고요. 그거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 죽겠다고 막 빽빽 나서기 시작하면 보냄 받은 자라는 사명을 놓쳐버리는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함. 이제는 세상 초등 학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세상의 초등 학문에 좋아 보이는 그것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막 옛날처럼 직접 자살을 하고 세상의 공문은 하지 말고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이원론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나왔던 거죠. 세상 친구 사귀지도 말고 세상에 나가지도 말고 교회만 다니고 이런 식의 옛날 많이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조차도 이제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삶,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꾸 옆에 사람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시죠.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동치자들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 이 세상의 권세, 영적인 권세, 하나님께서 그걸 무력화하세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이겨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이겨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겨요.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역사가 이겨요.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행하세요. 지난번에 일산자해병원에서 기도재단 하시는 전사님 계시잖아요. 이번에 마지막 예배를 사실은 저한테 부탁했었어요. 목사님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리가 또 제 철저하잖아요. 그걸 왜 제가 해요? 직접 하셔야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더니 예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전날 요즘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 전날 전화를 했었어요. 내일이 바로 그 예배 드린 날인데 오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갑자기 막 흥분해서 딱 올라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정말 별로 준비도 안 하고 사람도 별로 올 거라고 생각지도 안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말씀을 안 전하고 원장 남편 되는 원장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마지막 그 예배를 사형률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그 전날 전화해봐서 알아요.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막 미리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요. 자기가 너무 지금 영적으로 다운돼서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막 예수를 믿겠다 우리 막 직원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이요 갑자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올렸어요.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곳에 정말 하늘이 열렸군요. 하늘 문이 열리셨군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고요. 내가 사라지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 제가 이걸 좀 알겠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방해가 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잘 표현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이해되시죠? 앞장서서 일해요. 막 가정 사역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해 갖고 그분의 가정이 옛날에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앞장서서 일해요. 근데 나중에 그분 때문에 가정사에게 어려워져요. 실내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아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결국 그 가운데 본인이 죽어져야 될 것인데. 여러분 충격받을까 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나라 가정사에게 대모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교수님이요. 저 2년 전에 얘기 듣고 지금까지 충격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별거 하고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가정사역을 열어놨던 그분인데요. 그분 가정사역 책도 어마어마하고 교수의 뭐 어마어마한 밑에 가정사역자를 얼마나 많이 길러냈는데 본인은 지금 미국에서 별거 하고 계세요.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 다 떨어질까 봐 못하겠어요. 도대체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일하세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죽기가 싫으니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는 거부의 거리낌이 되는 거죠. 어느덧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조차도 이야기하질 않아요. 제가 제단을 아무리 봐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죠. 막 제단 제단 외치던 목사님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네요. 이러더라고요. 막 외치다 보니까 결론이 내가 산재물이고, 막 전에는 우리가 내가 산재물이야 뭐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다니까 이걸 내가 삶으로 살려보니까 내가 재물 되는 거네 이해가 되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본인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십자가의 그 온전한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단번에 그 제사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유효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이요. 어렵진 않죠. 이해는 되시죠? 살아내라고 말하면 힘들겠지만, 근데 사실은 죄송한 표현인데 사실은 쉬운 방법이에요. 죽으면 돼요. 안 죽고 뭔가 해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죽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그냥 이렇게 숨겨 컴플렉스로 그냥 희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서 그 앞에 내가 내 몸이 산 제물로 딱 죽어질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주님의 방법이었죠.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단지 너희들 고난은 받아라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 십자가 너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라. 중심이 되어라. 저에게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우리 기도 제목이 상당히 뭐였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상당히 많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셔서,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저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많이 했고, 그것도 주님 맞습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 이게 참. 요즘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기도는 그냥 딱 이렇게 들으면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뜻이 뭔지 몰라요. 십자가 안 지는 게 주의 뜻은 아니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 무엇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주님 내 뜻대로만 하옵시고 그의 뜻대로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너무 쉽죠. 네. 주님이 이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도 십자가에 밀어난 방법인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계계를 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사단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부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죠. 영 단번에 우리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효력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도 삶에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구석에 깊이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깊이도 아니죠.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미련함, 우리가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지혜를 좀 내려놓고 투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를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